이제 피부를 촉촉하고 탱탱하고 매끈하게 해주는데 되게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건데 아마도 석류 속에 이제 풍부한 폴리페놀이나 또 안토시아닌이나 또 엘라그산 같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. 또 비타민 B나 비타민 C가 또 풍부하기 때문에 피부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노화를 막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좋은 석류인데 네. 자, 한 주 쉬고 나오신 우리 김현철 씨가 어떤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. 네,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예, 특별하게 신경 써봤습니다. 아, 그 여러분, 그 석류를 보면은 어떤 보석이 생각나십니까? 루비. 아, 루비. 아, 루비가 생각나죠. 네. 예, 아, 아주 빨갛고 예쁜. 네. 그래서 말이죠, 오늘은 예쁘고 튼튼해지시라고 루비 샐러드라고 명해봤습니다. 예. 아, 준비물이 간단해요. 그 석류와 또 그리고 말이죠. 감자, 마요네즈, 소금, 깨소금 준비를 하시고요. 감자 푹 삶으시고요. 다 익었다 싶으면은 으깨어 주시고 그다음에 마요네즈를 넣고 저어 주십니다. 저어 주시면서 주문은 쉐이키, 쉐이키. 앤 펑키 스쿨. 아, 이렇게 하면서 마치 다 됐다 싶으면요. 석류알과 깨소금으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바로 루비 샐러드 완성. 예쁘죠? 아, 예뻐요. 자, 근데요, 아, 샐러드만 많이 드시면은 목이 메요. 예, 그래서 말이죠. 석류즙에다가 탄산수를 섞으시면은 바로 루비 에이드도 완성! 해서 두 가지를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. 간단하죠? 예, 오, 건강하고요. 맛있어요, 예뻐지실 수 있다, 이겁니다. 맛있다. 아, 오늘. 루비 샐러드는 정말 최고인 게요. 아까도 그 얘기 나왔잖아요. 감자는 먹어야 되겠는데 소금 찍어 먹나요? 설탕 찍어 먹나요?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겠는 게요. 네. 먹으면서 루비처럼 생긴 이 석류가 터지니까 새콤새콤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입에서 뭐가 톡톡 튀기는 느낌이 들어갖고 아무것도 안 넣어도요. 깨소금 안 넣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간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우리 영양적으로도 탄수화물도 잘 들어가 있으면서 과일에 있는 비타민 무기를 섞여 있기 때문에 또 씨도 씹잖아요. 예. 그럼 씨에도 지방도 있거든요. 하하. 그래가지고 다이어트식으로 괜찮습니다. 혹시 석류는 먹을 때 좀 주의할 점 없을까요? 아무래도 씹다 보시면 벌써 우리 몇 개 씹었는데도 예. 이 아프지 않으세요? 아, 좀 그러네요. 예, 예. 그래서 이게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이에 부담을 줄 수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하루에 한 개 정도 해서 그냥 덜 드셨으면 양을 좀 조절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. 우리가